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9일 제3지대가 극적으로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각기 다른 이념의 세력들이 모여서 첫 지도부 회의를 가졌죠. 빅텐트로 모인 제3지대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이 9일 금요일날 오전에 네. 출연하셨잖아요. 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박원석 저 최고위원도 네. 새로민의 두 분 다 제3지대 관련된 두 분 나와서 될 거다. 될 거다. 그리고 되면 박원석 저 최고위원 제 말이 기억나는 게 되면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 이거를 네.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네. 두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대로 됐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예. 그날 금요일 아침만 해도 오후에 이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마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까?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죠? 예, 그럴 것 같았어 제가. 아니 예. 여기 김태현의 정치 쇼 출연하고 예. 사실은 바로 그 협상 테이블이 잡혀 있었어요. 예. 저하고 이원욱 그리고 금태섭 김정민 의원 네 예. 명이 이제 협상 대표였잖아요. 예. 그래서 일찍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방송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예. 시간을 정해놓고 단판을 이제 아. 짓기로 했었는데 예. 생각보다 조금 그 난관이 더 있었죠. 오, 그래요? 어. 어떤 난관이죠? 뭐 제일 큰 게 지도체제하고 예. 마지막에 당명하고 예. 새로운 미래 측은 예. 원래 원칙과 상식과 합쳐서 개혁 미래당으로 가칭을 쓰고 그게 될 뻔하다가 무산이 예.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새로운 예. 미래에 맞아요. 합류 안 하고 예. 원칙과 상식에 잔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나 다 그렇지만 사실은 당명을 지킨다는 게 아유, 그렇죠. 서로 지키고 싶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한 글자씩 한 단어씩 따서 합치든지 아니면 조합을 예.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그럼 이낙연 저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했듯이 이낙연 대표가 많이 양보한 거 아니에요? 당명에서 크게 양보를 했다고. 하면? 어, 그럼요. 예. 마지막에 통 크게 양보하신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개혁신당으로 당명 쓰고 그러면 예. 당 색깔도 지금 김용남 정책의장이 예. 하고 머플러 색깔 이 색깔 그대로 쓰니까 계속 쓰니까 제가 메고 왔죠. 어, 그래요? 예. 이낙연 대표가 당명에서 그렇게 크게 양보한 이유는 뭐예요? 아, 우선은 예. 지금 선거가 오늘로 58일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61일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선거도 급하고 그리고 당명은 당원들의 어떤 반발 이런 거는 예상됩니다만 아 그거는 리더로서는 또 반대도 설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로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사실은 설 연휴를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협상 대표들도 각자 고향도 예, 가야 되고 맞아요. 뭐 예.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니까 예. 협상의 거의 연휴 기간 중에는 마지막 기간이었거든요 그때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양보하신 거죠. 이준석 대표는 양보한 거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없나 보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아니죠. 뭐 예. 공동 대표 하고 그리고 예. 내일 그 아침 9시쯤에 첫 지도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최고위원 아직 발표만 안 했지 내정은 다 돼 있죠 지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략 예, 예. 대략 예. 거의 짜져 있습니다. 근데 예. 지도부 첫 모임 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 뭐랄까 이제 국민의힘 출신보다는 민주당 출신 분들이 훨씬 많죠. 많죠. 예. 아무래도 금태섭 전 그렇죠. 의원도 민주당 출신이고. 예. 예. 류호정 상식도 그렇고. 네, 류호정 전 의원은 지도부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어쨌든 네. 저 그 정의당 출신이고. 과연 그 문제인데 지금 개혁신당 당원들 중에서 탈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네. 제3지대 통합 논의를 하면서 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갈렸었습니다. 네. 자강파. 우리끼리 잘해보자. 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예. 우리 정책도 밀고 나가고 이번 선거에서 몇 석이 되든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자강파와 천하 용인에서도 갈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2대2로. 예. 그렇게 선거가 안 된다. 예. 이게 선거는 철저하게 현실이고 예. 어떤 정당, 정치 세력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그릇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더 갖고 특히 총선에서 이른바 비례대표에서만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소수 정당으로 시작해 갖고는 선거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야 되고 좀 더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라는 이른바 통합파가 있었고 네. 결국엔 통합파의 의견대로 따라간 거죠. 그 자강파가 이제 천하용인 중에서 허은하 의원하고 이기인 저 경기도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기인 저 경기도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자강파라고 허은하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요지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결정했으니 따르긴 하겠으나 난 좀 아닌 것 같아. 지지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맞대니까요. 뭐가 맞아요? 통합이요? 통합이 맞습니다. 아니 김용남 의원, 네. 의원이야 뭐 원래 네. 통합회였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자강파인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당이 결정되고 윤석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믿고 따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면 약간의 찜찜함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을 받아서 글을 읽으면 그러니까 사과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 지지자들에게? 아니 물론 네. 자강을 주장하신 분들도 일리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당원들 분 중에서도 지금 뭐랄까요 그동안 개혁신당이 내세웠던 혁신 내지는 정책이 좀 흐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개혁신당이 내걸었던 정책에 대해서 다른 정치 그룹들도 존중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확인을 해왔었고 물론 이제 통합 개혁신당의 정책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일종의 뭐랄까요 개혁신당이 통합에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남아 있었다고 하면 비유를 하자면 보수의 뭐 정의당 진보당 뭐 네. 이런 노선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자 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원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상이라면 이상이잖아요. 네. 저랑 인터뷰할 때도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제대로 된 보수를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많은 저 새로운 미래 개혁하고 합당을 해서 개혁신당 네.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꿈처럼 제대로 된 보수 정당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가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 같아요. 뭐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보수를 정의하자면 뭐예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예. 거기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게 보수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전부 진보냐? 뭐 진보의 개념을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네. 틀리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어떤 급진적인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일부잖아요. 예.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보수 진보를 놓을 때 제일 큰 기준은 아마도 그거 같아요. 이른바 안보관 내지는 대북관 예.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위 말하는 안보 보수. 예. 예. 그게 사실은 이른바 지금 통용되고 있는 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으로 보이는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 계신 분들 아니면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른바 NL계열 빼고는 네. 국민의힘 쪽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다지. 그 얘기는 지금 저 개혁신당에 합류한 구 민주당 출신 네.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니 기존 개혁신당 멤버들이랑 이념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니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엔 이념이라고 하면 네. 제가 신경민 의원님하고도 그전부터 예. 카운터 파트너로 협상 예. 대상자로 많은 얘기를 해봤고 또 얼마 전에는 최운열 의원님하고 예. 정책과 관련해서 한 시간 넘게 대담도 했습니다만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일부 소위 안보관에서 차이가 많이 예. 난 분들은 이른바 NL 계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예.
그 새로운 미래나 네. 통합 개혁신당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NL 계열 분들은 없거든요. 자, 근데 의원님 그 네. 안에 이제 개혁신당 지금 이제 합쳤다고 가정을 하고 아직 네.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당신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나는 민주당 출신이고 또 반대로 당신은 민주당 출신이고 나는 국민의힘 출신이고 얘기해 보면 우리 차이가 없는데라고 안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밖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야 저기 저러 다. 다른 이질적인 세력들의 합쳐는 잡탕정당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DJ하고 JP도 손을 잡았는데요. 그거보다 차이가 네. 더 커요? 아 그건 당 합당은 아니잖아요. 아 선거 그때는 사실은 거지. 선거 연대고 같이 정권을 꾸렸었죠. 그때 네. DJP 연합으로 DJ가 당선된 이후에 내각 추천권의 절반을 JP에게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 평생의 라이벌인 YSDJ도 예. 오공화국 때는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정당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예. 과거에 있었던 정말 DJ하고 JP의 연합만큼은 훨씬 적은 차이다. 예. 아, 이거 중국에서 아. 국공합작도 했는데. 아, 그 얘기인데, 저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에 이 얘기했어요. 국공합작 얘기하면서 아, 보니까 국공합작이 되려면 국공합작의 선결 조건은 일본이 쳐들어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저 본인도 그렇고 반윤석열 이거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냥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정치 개혁의 저 이슈. 양세력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반윤석열, 비윤석열 말고는 다른 게 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아십니까? 가장 큰 네. 공통점은 상식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대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비상식과 네. 반칙의 정치를 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상식이라는 건 지금 양당이 패권주의잖아요. 한쪽은 친윤 패권주의, 한쪽은 친명 패권주의. 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면서 위성정당을 각각 만들겠다고 하는 게 비상식적이고 지금 반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에 있어서 상식의 회복을 하겠다는 세력이 개혁신당인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상식의 회복. 그럼요. 그리고 네. 어제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게 뭐 너희는 조그만 당이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예. 계산을 해보면요. 예. 지역구 당선자가 한두 석이라도 나오면 비례대표 손해보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 준연동형은. 예. 더군다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의석을 손해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 이거는 예. 이럴 바에는 비례대표제를 뭐 하려고 유지를 해요. 예. 자 의원님 얼마 전에 새로운 미래 쪽에서 그런 얘기들 잠시 좀 했던 것 같던데 현역 의원들 거기 몇 명 있잖아요. 네. 또 전직 의원들 현역 의원 전직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하고 네. 비례대표는 신진 세력의 문을 열어두자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통합개혁신당에서도 그렇게 갑니까 그 방향으로? 그거는 첫 지도부 회의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그 뭐 완전히 100% 합의에 이른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형성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김영남 전 의원도 수원으로 갑니까? 아니 저는 지역구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수원에 출마하면 제가 10년 넘게 같이 막 했던 아하. 당원들하고 당장 뭐 좀 그런 경쟁을 하고 예.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뭐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럼 지역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로 갈 것인지 비례로 갈 것인지 지역구로 간다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여러 차례 공언을 해왔고요. 네. 다만 지금 출마할 지역구를 딱 공개를 못하는 건 그 네. 지금 양당은 현재 상태에서는 소위 자객공천이 당내에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한 자객공천입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가 출마 지역을 공개하는 순간에 정말 자객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예. 그리고 선거는 현실이고 예. 출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마해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건데 예. 본인의 선거 환경을 본인이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현역 의원들, 그럼 뭐 김종민 의원이나 뭐 저 그 이원우 의원, 예. 조홍천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영남은 이준석 대표가, 호남은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삼각구도, 아 삼각형, 삼구도가 네. 아니구나. 트라이앵글 전략이다 뭐 이런 기사 있던데 맞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영남, 특히 네. 대구에 출마할지 아니면 네. 수도권으로 서울에 갈지. 네. 서울이나 수도권 네. 출마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비례대표는 아닙니까? 아, 비례는 본인은 안 나간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요. 비례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문자가 들어왔어요. 질문. 네. 임희수님께서 제3지대 지지해요. 그런데 계속 갈 수 있을지 몰라서 지지 못하겠네요. 이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이 제3지대 모든 정당의 좀 아픈 부분이잖아요. 지지는 하고 잘 됐으면 하는데 막상 투표장 들어가면 1번 또는 2번으로 그 손이 가는 그 관성. 이거를 뚫어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 이번 선거에 지지해 주시면 지속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선거 결과가 안 좋다. 네. 정말로 한 자릿수 당선자밖에 안 나왔다. 네. 비례와 지역구 합쳐서. 네. 그러면 힘들겠죠. 대단히 힘들겠죠. 네. 하지만 많은 성원이 있어서 네. 정말 두 자릿수, 뭐 원내 교섭단체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계속 가죠. 당연히 이준석 대표도 본인 앞으로 30년 정치하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합당하면서 뭐 대권 주자도 있잖아요. 뭐 이낙연 대표도 계시고 예. 이준석 대표도 예. 40 넘어가면 대권 예. 도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더 좋은 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앞으로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아니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지해 주시면 예. 당연히 20년 30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당명이 지속된 게 한나라당인데 그게 10년 좀 넘겼어요. 그러네요. 예. 예. 당명으로 보면. 당명으로 예. 보면 10년 넘긴 정당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10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이 첫 번째 지도부회의라는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당직 인선이 거의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내일 아침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저 지도부가 구성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